안녕하십니까, 박스의 주인입니다. 메르아바살람 할로우리도 기타 왕자 영상입니다. 오늘 드릴 곡은요, 우리 도기님의 새벽에 마련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강좌 영상 주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한테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강좌 영상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만요. 강좌 요청 주신 분들 정말 많으신 거 너무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왜 내 건 안 해주는 거야? 강좌 요청 몇 번이나 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좀 노여워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도 힘들다!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기 너무 어렵지만요. 그래도 제가 정말 노력하고 있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좌 요청하시면서 뭐 1일차, 2일차, 뭐 1회차, 2회차 하시는 분들이 내 발로 차버 바로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도구에만이 아니라 도규의 새벽에만을 치시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깨볼트분의 두 번째 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코드표 드리니까요. 주축에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 Bm7입니다. 코드 옆에, 코드 이름 옆에 써있는 오른손 치는 줄번호 있으니까요. 그거 오른손 치시면 됩니다. 5432. 그래서 오늘 뜯을 겁니다. 피크 버리세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버려버리세요. 오, 안녕하세요. 다음 코드 G코드인데요. 여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레만 잡으시면 돼요. 6432. 다음 코드 D코드. 반주쳐 431. 그쵸. 다음 그룹의 A코드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E마이너7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손가락 따라 하시면 됩니다. 431. 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코드만 듣고도 완마 이거 내가 도구에만 칠 수, 새벽에만 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오실 거랍니다. 느낌 보여드릴게요. 셋, 넷, 어, 후. 완마 했죠? 따라해봐. 완마. 완마! 오늘 이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절하게 줄번호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꼭 마스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보시고 못 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은 정말 간단해요. 줄만 뜰 줄 알고요. 그리고 퍼커시브, 이 줄을 냅다하게 치는 거 요거 잘하셔야 되는데요. 퍼커시브 꿀팁 드릴게요. 우리가 기타 칠 때 여기 손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양을 유지한 채로 치셔야 되는데 손가락으로만 치면 다쳐요, 아파요. 그래가지고 손바닥 안쪽이랑 같이 주셔야 되는데 살짝 툭, 툭, 툭 이렇게 칠 거면 기타 갖다 버리세요. 찰지게 쳐주셔야 찰지게. 이렇게 찰지게 쳐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7 잡아주시고요. 5번 줄 치시고, 4번 줄 치시고, 2, 3번 줄 치시고, 퍼커시고 탁 쳐주실 거예요. 그 리듬은 이 리듬이야. 둔두다측, 둔두다측. 이렇게 탁 치는 거, 측 하는 거는 퍼커시브입니다. 손 잘 보세요. 손가락 3개 손가락 제외한 이거 4개만 이용하시는 겁니다. 5번 줄, 4번 줄, 2, 3번 줄 퍼커시브 리듬은 둔두다측, 둔두다측. 요런 느낌입니다. 다음 코드 G코드 잡아주시고요. 하나만 딱 늘려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6번 줄, 4번 줄, 2, 3번 줄 하고도 퍼커시브입니다. 근데 느낌이 어떠냐면 정직하게 따따따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B마이너7부터 이어서 하셔야 느낌이 좀 나실 겁니다. 둔두다 둔둔다치. 그래서 둔두다치 둔둔단치. 이렇게 입으로 말씀하실 줄 아시면 바로 백도 5, 4, 2, 3 퍼커시브, 6, 4, 2, 3 퍼커시브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이 노래 리듬이 전부 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아셔야지 대충 넘어가시면요 뒤에 가서 혼나요.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둔두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코드 D코드 잡으시고 4, 3, 1 퍼커시브 똑같아요. 단단하 그쵸. 그 다음에 A코드 잡아주실 건데 3개 잡으셔도 되고 1번 손가락으로 3개 다 잡으셔도 됩니다. 5, 4, 2, 3 퍼커시브. 그러면 D랑 A 한번 해볼게요. 줄번호 말씀드리면 4, 3, 1, 5, 4, 2, 3 퍼커시브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리듬 아까 전에 거랑 똑같죠? 다음 코드는요 요겁니다. E-7입니다. 4, 3, 1 퍼커시브. 방금 D코드랑 B-7이랑 다 똑같은 리듬입니다. 딴따닥. 그 줄번호는 4, 3, 1 퍼커시브 딴따닥. 그쵸? 다음 코드는 G코드 잡으시고 또 6, 4, 2, 3 퍼커시브 똑같습니다. 리듬 똑같아요. 4, 3, 1 퍼커시브 6, 4, 2, 3 퍼커시브 그쵸? 다음 또 D코드입니다. 그래서 4, 3, 1 퍼커시브 5, 4, 2, 3 퍼커시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진행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요 공통되는 것들이 있고요. 결국에 B-7이 E-7으로만 바뀌는 겁니다. 리듬도 똑같고요. 치는 줄번호는 코드 옆에 써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건데 리듬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둔두다측 둔둔다측 요런 느낌. 나도 카메라 앞에 두고 혼자서 둔두다치 이러고 있는데 나도 하고 있는데 너네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 셋! 네! 둔두다치 둔둔다치 요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보시고요. 코드마다 이제 오른손 치는 줄번호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있지만 이제 센스로 외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보세요. 외우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외울 거 아니야! 외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줄번호 말씀드리면서 한번 쭉 칠 거고요. 줄번호 말씀 안 드리고 입 조용히 하고
할게요. 셋, 넷, 5, 4, 2, 3, 포커 시브, 6, 4, 2, 3, 포커 시브, 4, 3, 1, 포커 시브, 5, 4, 2, 3, 포커 시브, 4, 3, 1, 포커 시브, 6, 4, 2, 3, 포커 시브, 4, 3, 1, 포커 시브, 5, 4, 2, 3, 포커 시브. 야, 나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아무튼 말하면서 해볼게요. 셋, 넷. 어! 아, 말하네. 요겁니다. 요거만 하루 종일 치고 그냥 계속 있으면 노래 끝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거를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코드 먼저 뭐 잡아야 되는지 잡으시고 오른손 치는 줄번호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른손 치는 줄번호 소리가 다 나야겠죠. 비발생 잡았는데 5번 줄 라, 4번 줄 라, 2번 줄 나는데 3번 줄이 안 나네? 그러면 기타 접으세요. 구라고요. 노력해보시면 될 겁니다. 무조건 될 거고요.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보다마다 오른손 치는 줄번호 확인하고 소리 나는 거 다 확인하셨으면은 이제 리듬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리듬 알려드렸으니까요. 그 마스터 하시면 됩니다. 둔두다치, 둔둔다치. 노래 많이 들어보시고 입으로 많이 말씀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다 되신 분들은요, 코드 진행 파악하시면서 아 이런 패턴이구나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거를 중간에 치고 계시면 되는데 처음에 천천히 하세요. 요런 식으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엄마 나 잘하는 것 같네 하실 때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노래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와! 여기 이마이너 세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B마이너 세븐 G D A E마이너 세븐 G D A 갑니다. E마이너 세븐 약간 인스타 감독이네. 만이 아니라 도구의 새벽 도규의 도규님의 새벽에 만이란 노래를 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알려드리고 다 알려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지금 못 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 하시다가 되시면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우스. 그루시우스.